인적 없는 산길을 달려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호수를 만납니다. 산과 산 사이 논물샘이 되어버린 호수에서 저절로 섬이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섬은 아닌데 섬이 되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육지죠. 섬이면서 육지. 건너가잖아요, 지금. 가까운데. 타로 가면 멀고 길이 없다가 이제 생기는 길이라 지금 전부 수단이 괴로워 갈 수밖에 없어요. 섬진강 상류에 있는 옥정호는 전라북도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져 있는 인공호수입니다. 호수 위 어딘가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서 오셔요. 어디서 오셨어? 여기 호수 건너서 왔어요, 부디. 아이고, 시상은아. 아니, 근데 여기서. 아, 여기서 우리 오래 살았어요. 한 50년 살았어. 50년이요? 예. 그럼 살다 본 게 어떡해요. 이제 늙어버리갖고 가도도 못도 이러고 살고 있죠. 50여 년 전 수몰되지 않은 옥정호의 한쪽 귀퉁이에 털을 잡았다는 신일순 씨. 공룡사람 살았는데 이렇게 다 갔다가 너무 되어버리는 거 어쩌는가 다 썩어번지고 이게 뭐디야. 돌투성이었던 밭을 맨손으로 일궈낸 것이죠.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배 타고 와야 하는데 배가 있가니? 근데 그래도 어떻게 잘 오시네. 배 타고. 배 타고 와야 하고 못이 하고 근데 오도 못이요. 여기는. 눈앞엔 호수가 뒤로는 험한 산이 버티고 있는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건 모두 친구입니다. 아이고 우리 끝돌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와봐. 아이고 우리 끝돌이 저번 날 모양이랑 시켰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 예쁘지? 야 우리 집 끝돌이가 있다고 저 끝돌이로 쳤어. 제일 밑에 끝돌이. 아... 끝돌아. 진짜 멋있다. 여기서 찾아본 게 내가 봐도 멋있네. 인자 본 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살았던디. 도찰의 댐 건설로 대부분의 마을이 물에 잠기고 지대가 높은 곳은 섬으로 남았죠. 부부는 50년 전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 들어와 터를 잡고 돌밭을 일구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남편 송승훈 씨의 하루는 불피우는 일로 시작되죠. 무거운 가죽을 이렇게. 일손 하나 없는 이곳에서는 모든 게 자급자족입니다. 이렇게 떼야 말하라도 다섯 개 자고 같이 다섯 개 잔단 게. 정막해서일까요? 이곳에서는 개와 고양이도 살가운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없지. 야매들도 야들만 있지. 큰 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형제한들 마냥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큰 게 나도 야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 5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이곳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먹감은 부부의 간식거리 중 하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아찌 넣기 딱 좋아. 하물에 장아찌 박으면 맛이 당겨요. 그래서 장아찌도 이렇게 넣나고 싸다가. 바람끝이 차가워지면 가을 한가운데 있어도 장아찌를 담그며 겨울 채비를 하는 것이죠. 아, 감은 이거 진짜 먹감이 좋단 게 단감보단 맛이 먹감이 최고예요. 먹감이 달고 맛있어 확실히. 맛있는 것도 나눠 먹어야 즐거운 법. 혼자 있는 것보단 둘 있던 게 훨씬 더 말도 하고 땀도 지지게 혼자, 하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배는 낫지. 서로가 먹자요. 둘이 있다가 하나만 없어도 곱잡이요. 참말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네?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은 참말로 그런다고 봐. 나는 영감 없어도 괜찮은데 영감은 나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지. 하루도 못 살지. 아, 그건 사실이지. 그게 나한테 자리죠, 영감. 아, 그러니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오토바이도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러지. 이까지 오토바이도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뭐.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옥정호.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담그는 감 장아찌에 들어가는 재료는 오직 소금뿐입니다. 옥정호의 맑은 물과 맛있는 감이면 더 보탤 것이 없죠. 가을 준비는 이제 끝났어. 장아찌는 이제 이렇게 담아놓으면 한 달이면 딱 익어가지고 맛있어요. 그때 그때 한번 오시봐. 맛있게 내가 무쳐줄게. 됐어. 이렇게 넣게. 빈손으로 들어와 하나씩 일궈낸 부부의 땅에도 가을이 무르익어갑니다. 직접 수확한 깨를 심는 남편. 깨 가져간 할머니 감이 어때요? 이놈 쪄먹으라고 주려고 하고 가는 거예요.